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망이라는 거는 공치고 망한다. 공치고 망한다. 딱 말만 들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망이 그 하루에 이제 오늘 만약에 내가 공망이 있다. 이러면 오늘 하루가 공치고 망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제 하루 운세를 볼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공망이 들은 날에는 뭘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약을 한다. 공망날 하면 안 되죠. 그때 뭐 이제 뭐또좀어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계약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공망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사 같은 것도 이제 공망날 하게 되면 뭐 그릇 하나라도 더 깨지게 되죠. 저도 옛날에 와 이거 뭐 어때 이래가지고 공망날 이사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이 옥으로 만드는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가 똑 떨어졌어요. 깨져가지고 그 이삿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막 그거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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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언제 그걸 깼는지 이제 깨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망날 꼭뭔 일이 생긴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운을 봤었을 때안 좋은 날들은 피하는 게 낫죠. 예, 그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망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망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뭐 보든지 하죠. 자, 사주에서 이게 뭐가 이게 검은 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견본 사주 양력으로 1987년 4월 1일 그리고 신은 묘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공망을 찾을 때는 이제 자기 일주를 가지고 찾아요. 일주. 요 사람은 일주가 이제 경진이잖아요. 진. 예, 그럼 공망의 비밀이 다음 갑을 글자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다음 갑을 밑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진이니까 요 손가락 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요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해라고 조금 화면이 그건가요? 자, 요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해라고 적습니다. 해,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서 가게 되죠. 이걸 이제 어떩 때는 이제 육갑 짓는 데 해가지고 이렇게 딱폼 잡고 하나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 해,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걸 집을 때 비법이 있습니다. 이 폼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육갑 잡는 거는. 이걸 이제 육갑 잡는다. 뭐 육갑 짚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눈을 깔아야 돼요. 눈을 딱 깔고 밑으로. 그러니까 딱 깔고 인상을 좀 써야 됩니다. 딱 인상을 쓰고 굉장히 신강한 것처럼 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경진이니까 임묘진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다음 갑을이라고 그랬죠. 다음 갑을. 그러면 여기서 경, 신, 임, 계, 갑, 을. 뭡니까? 신유. 이 사람의 공망은 신유예요. 예. 맞는지 틀린지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찍을 때는 탁 눈을 깔고 밑으로 딱 봐. 인상 팍 쓰고 해. 이제 진. 그러니까 여기 진 자리에 경, 신. 이거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이거만 잘해도 일단 반 먹고 들어갑니다. 반. 저는 옛날에 이제 군대 가서 이걸 좀 많이 썼습니다. 그냥 봐도 뭐 공방 금방금방 찾아내지만 일단은 딱 찍으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죠. 사주를 볼때이 뭐가 그 한지. 뭐 요즘이야 뭐좀
옛날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어나죠. 그냥 보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하는데 이 폼이 일단 밥 먹고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거 잘 찍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연습을 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신유라고 그랬죠. 이 일주 맞는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망은 아까 일주를 가지고 찾는다. 다음 갑을 이거는 막 여러분 지금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막 다음 갑을 찾는데 찍어 보니까 신유 맨날 어떻게 이게 찍어? 그러니까 공망 여기 돼 있죠. 공망 신하고 유, 그죠? 예.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대하신 북극성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 안에 공망이 여기에 신유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수들은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찾죠. 예, 찾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찾는 거는 그 고수 입장에서는 그냥 보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아까처럼 일단은 무게 잡고 눈 깔고 시간도 벌고 또 분위기를 장악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걸 가끔 사용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망이 신유. 그럼 이제 공망 찾았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으면 이제 이 사주의 공망을 여러분 찾았어요. 그 어디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만세력이라고 있죠. 자, 여기 만세력, 만세력. 이렇게 사주를 딱 넣으면 이 사람이 몇 년도 매를 며칠 여러분 사주를 딱 넣으면 이 만세력의 이 공망이 따라갑니다. 그럼 그러면 만세력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그거예요. 만세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4월 달 날짜가 나와요. 4월 달. 예,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죠. 2021년 4월 달에 날짜가 나옵니다. 일진. 그러면 아까 공망이 뭐라 했습니까? 신하고 유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또 보니까 4월 6일 갑신 신 나타났죠. 그리고 4월 7일 을유 신유 나타났죠. 여기에 신유. 그러면 4월 6일하고 7일이 이 사람은 공망날이에요. 예, 공망날. 그리고 이거는 12일마다 이틀씩 오거든요. 그것도 연달아 옵니다. 두 개씩 쭉 이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4월 18일 날 병신 해서 신 나타났죠. 4월 19일 날 정유 해가지고 유 나타났죠. 예, 이렇게 공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여기 무신 해가지고 신 공망이 나타났죠. 5월 1일 날 기유 해가지고 공망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다음 달 나는 5월 달에 이사 갈 일이 있어. 5월 달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대하신 이 프로그램에서 2021년 5월을 이렇게 딱 치고 엔터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 달력이 나와요. 예, 여기 5월 달. 여기서 메뉴에서 보기를 누르는 거예요. 보기를 누르면 5월 달에 공망날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5월 달에 여기에. 자, 여기 신유니까. 자, 여기에 보면 나타나죠. 여기에 무신 나타나죠. 경신 나타나죠. 신유 또 나타나죠. 신유. 이렇게 공망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번거롭죠. 예, 이 프로그램에서는 희한하게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여기에 아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망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망이라고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망을.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니까 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망. 그럼 망이라는 글자가 여기도 망. 여기도 망. 이 망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공망이라는 거예요. 공망. 예, 공망. 그러면 여기에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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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신하고 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여기에 망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게 이제 노안이다 보니까 이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프로그램에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뭐 프린트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딱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 가지고 전부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거 사용 방법은 이제 다음번에 뭐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망이라는 거는 이제 굳이 손으로 막 육식값 잡듯이 인상 쓰고 이래가지고 안 해도 여기 다 찾아져 있고 일진에 쓴다는데 일진은 여기 만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망이라는 글자로 해가지고 이미 다 찾아져 있다. 왜? 자기 사주를 하나 딱 넣으면 이 프로그램이 그걸 싹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미리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 도장. 네, 도장 그냥 꼭꼭꼭꼭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글자는 조심하면 좋은 날 그래가지고 하루 일진을 찍어주면 된댔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망이라는 걸 내가 이제 어떻게 일진에 사용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공망이 뭐예요? 공망, 나 공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 프로그램을 임대하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요 책을 드렸습니다. 요 한 300 페이지 조금 넘네요. 예, 300페이지 넘는데 요 책 안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51페이지 3개밖에 안 돼요. 예, 3개의 공망이 뭐다 라고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예, 공망은 여기에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만 읽는 거 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 북극성 프로그램을 이제 임대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요 동영상 100시간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요 100시간을 같이 임대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북극성 프로그램. 요 이제 설치하는 첫 번째 거는 설치하는 이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용 설명. 요 보면 이제 요걸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동영상으로 이제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100시간 이제 동영상 강의를 100시간을 같이 이제 임대를 해 놨죠. 여기에 보면 그 기초반, 기초반에 보면 3강의 이제 공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은 폭삭 해가지고 예. 젊었을 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요 기초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왕초보 입문. 그러니까 막 제 강의 듣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왕초보반에 보면 또 공망에 대해서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손가락으로 이제 어떻게 찾는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찾는 방법을 여기 또 공망 찾는 것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프로그램이 다 찾아주니까 뭐 굳이 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왕초보 입문에도 공망 강의가 돼 있고 그리고 기초반 여기에도 보면 공망이 돼 있습니다. 2시간 이제 1시간 이렇게 2시간이 이제 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망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요 책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공망은 이렇게 응용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공망입니다. 제가 오늘 공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옛날에 공망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망.
하게 되면 아무 끝도 안 하고 뭐 어지간한 약속 다 이제 취소시켜버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방날 이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혼이 여러 번 났었어요. 저는 공방을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공방을 거의 안 타요. 예, 그분은.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방을 많이 타고 많이 혼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공방이라 그러면 막 싫어요. 네, 싫고 뭐 그때는 안 하고. 어제도 제가 공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동영상도 아예 안 만들고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공방날은 원래 촬영도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이제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공방을 다 피했는데 이제 근데 사주대로 살면요 한 시도 안 변합니다. 한 시도. 왜 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예, 운이 좋으면 세상에 안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하여간 뭐운 좋은 사람이 뭐 하려고 이제 몸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안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운 좋은 사람 전력학 공부할 마음도 안 내죠. 왜 하는 거 다 되는데 뭘 내가 이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이제 저도 운이 안 좋고 저도 사주가 안 좋고 뭐.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어째 좀 좋은 날 조금 찾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숨 좀 쉬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바둥바둥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뭐 또 그 한 대 또 지어 맞고 또 조금 안 좋은 일 겪고 하면 아니 그게 또 사람 사는 거죠.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려니 하고 요즘은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록 공막날이지만 용기를 내어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 뭐 공막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좀 이렇게 그 하더라도 뭐 여러분이 뭐 저를 꼬집을 거예요 뭐 치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래도 이런 이제 운 안 좋은 하루 그런 운이지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또 더 듣고 배우고 이러니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참 오랜만에 공막 뭘 해보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되게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쑥스럽지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임대 프로그램 임대 사업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저 임대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막 그게 제가 더 신이 나고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더 이제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말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육신은 경험이다. 육신은 경험이다 하는 그 동영상인데 그건 조금 길어요. 한 28분인가 이래 되는데 좀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